자, 이제 정책론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김총각, 정책론 우리 맨 처음에 뭐부터 출발했어? 우리 아까 정책부터 했다고, 토지 정책부터 했다고. 근데 왜 그래? 왜 농업입지론이 왜 나오는 거야? 너 지역지구제 시행하는 목적이 뭐야? 지역지구제 시행하는 목적. 부의 외배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해서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그게 지역지구제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토지은행 제도라고 배웠지? 토지은행 제도 했을 때 토지은행 계정은 누가 관리해?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해.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에 시행이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지.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나 토지세도 역시 폐지가 됐다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하지. 임대료 규제하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아야 돼. 그렇잖아? 장기적으로 하면 부작용이 초래되지. 임대료 규제에 따른 부작용 뭐 있어? 임대료 보조해주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겠지. 그렇지?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조세 쪽에 가면은 탄소 비대하고, 그렇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앞에하고 뒤가 같다라는 거뭐 이런 거 정리한 거고, 헨리 조지의 토지 단위세, 양도세, 동결 효과 뭐 이런 거 용어상에서 정리하면 되는데, 물어봤을 때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익숙하지 않다라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나오면은 헷갈리는 거야. 어디선가 보기는 본것 같은데 막 겹치는 현상이 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면 성적이 안 나오지. 그렇잖아? 처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보시면요. 처음에 모의고사 보면 다 좋은 얘기 같아요. 그다음 이제 공부가 조금 되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물론 이제 불행한 거는 답은 5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착각을 해서 둘 중에 하나 갖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단계를 넘어가면 1번을 마킹하면 얘가 답이라고 그러고, 얘를 마킹하면 얘가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실력은 늘어난 거예요. 왜? 두 개로 압축을 시켜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개선이 되는 게 그걸 가지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딱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간단한 애들은 거의 찍는 수준이 돼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아니, 요즘 해마다 1차 합격자 수는 3만 정도 돼요. 3만. 1차 합격자의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이론이 쉽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뭐 민법이 어려웠네, 뭐 개론이 어려웠네, 이거는 안 되면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안 되면 다 어려운 거예요. 본인이 되면 다 쉬운 거예요. 본인이 되면. 이게 지금 물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쉽게 배워서 쉽게 합격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쉽게 합격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공부는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거. 확장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 투자로는요. 매년 7문항에서 한 8문항 정도가 출제가 해요. 근데 여기도 시험 목차가 두 가지예요. 부동산 투자 이론이 있고요.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 부동산 투자 이론에서는 부동산 투자에 관련돼 있는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출제하는 거예요. 위험과 수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시험에 위험에서 한 문항 나올 수 있고요. 이 수익에 대해서 한 문항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가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다 용어 정리만 잘돼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투자 분석은요, 이거를 기초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현금 흐름을. 그죠? 예. 근데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고, 매각 현금 흐름이 있는데, 요두 가지가 파괴돼야지만 이 기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요 기법이라는 게두 가지로 나눠져요. 할인 기법이라는 게 있고, 비할인 기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할인 기법은
영업 현금 흐름하고 매각 현금 흐름의 둘을 다 알아야지만 얘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비아린 기법은 영업 현금 흐름 하나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논리가 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는 여기서도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상에서는 이 현금 흐름에서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할인 기법에서 나오고 비할인 기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론상에서는 투자 이론도 마찬가지고요. 이론도 낼 수 있고 뭐도 낼 수 있어요. 계산도. 얘들도 이론 낼 수 있고 뭐도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7문항, 8문항 나오게 되면요. 계산 문제가 한 최소한 3개는 나와요. 그러면 3, 4개 나오더라도 개를 버리더라도 반타작은 할 수 있어요. 이론은 쉽게 주니까. 그러니까 다 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간단하게 주는 이론에 대한 거는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점수를 모아서 몇 점을 나오게끔 6점 이상이 나오게끔 우리가 배정만 하면 돼요. 안 되는 거를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계산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 부분이 없으면 오히려 계산 문제를 잘못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시험을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산이 10개가 나오는데 문제당 한 2분 걸린다고요. 간단한 애들은 뭐 답을 찍을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2분 걸린다 보면 10문제 2분이면 20분이에요. 그럼 10문제 풀 때 20분을 쓰면 나머지 30문제를 20분에 어떻게 풀어요? 못 풀죠. 그러니까 뭐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시더라도 이론부터 먼저 푸는 거예요. 에? 연습을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은 마지막에. 근데 이론 30문제를 풀면은 거의 40분의 시간을 다 쓸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민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민법을 다 풀어야 이게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에? 만약에 학교론 이론을 풀고 남은 시간에 또 계산을 풀죠. 그럼 시간이 초과가 된다고요. 그럼 민법을 풀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나중에 민법 한 7, 8개는 찍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해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는 시간 싸움인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나 잘 내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당락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당락이. 그러니까 그걸 잘 감안하시고. 자, 제일 먼저 이 부동산 이제 투자 이론을 이제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투자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투자라는 것은요. 미래 수입하고요. 현재 지출이 있죠. 이거를 교환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요 투자 이론에서는 이제 뭐 갖고 얘기한다 그랬냐면 위험하고 수익과의 관계를 갖고 얘기한다 그랬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현재 내가 지출하는 건 어떻게 돼요? 확실해요. 근데 미래 발생하는 수입은 어때요? 불확실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요. 그죠? 근데 미래에 얼마를 벌지를 전혀 모르면 우리는 투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이게 1억을 투자하고 1억을 다 까먹을지 1억을 벌지 아무런 데이터가 없으면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뭐는 주냐면 정보를 줘요. 그 정보라는 게 뭐냐면 확률이에요. 미래 경제 상황이 호황일 수 있는 확률, 불황일 수 있는 확률, 정상일 수 있는 확률이 있죠. 그 확률 값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뭐를 추정하냐면 이걸 추정하는 거예요. 예상 기대 수익률 있죠. 네, 이거를 추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랬을 때 이 기대 수익률에 대한 것을 가지고 투자자가 이제 투자할 때 요거 수익률을 배운 건 기억하나요, 혹시? 요거 수익률? 자,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수익 있잖아요.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10%예요. 10%. 그죠? 자, 10%인데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봐요. 투자를 했더니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실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 실현 수익률이라는 거는 내가 예상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나오거나 아니면 더 작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차이를 유발하는 것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런다? 위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A라고 하는 정년 퇴직한 분이 있는데
누군가 권유를 하는 거예요. 원룸 임대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어디에다가? 천안에다가. 천안에 가면요, 대학이 한 네다섯 개는 있을 거예요. 대학교가. 그러면은 학생들이 뭐를 얻기 위해서? 이제 거기 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숙이라든가 아니면 기숙사라든가 아니면 원룸을 얻어서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봤더니 대학이 한 네 개, 다섯 개 있고 원룸들이 뭐 만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뭐 원룸 계속 짓고 있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권유하는 거예요. 야, 여기다가 퇴직금 집어넣어서 원룸 주택 하나 지으면 여기 학생이 많아서 원룸이 그냥 만실이야. 뭐 공실이 나오는 것도 없어. 그러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쭉 다녀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업에 투자했어요. 그래서 한 2, 3년은 수익이 어떻게 돼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천안으로 지하철 1호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학부모들이 천안까지 통학하기 힘들다고 원룸을 얻어줬는데 지하철이 연결이 되니까 이제는 통학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룸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 수요가 많다고 보고 원룸은 계속 들어섰는데 수요가 지금 확 줄었잖아요. 그러면 공실이 확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 사람은 예상했다 못했다? 전혀 예상을 못하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작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위험이라는 거예요. 이 위험을 우리가 사업위험이라고 그래요. 무슨 위험? 사업위험. 그러면 이 양반이 사업위험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업위험을 겪지 않으려면 사업 안 하면 돼요. 아니, 사업 안 하면 이거 안 겪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면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까지 대비해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뭐하고? 요구 수익률이라고. 자기가 투자했을 때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까지를 감안한 수익률이 있죠. 예. 그러니까 얘가 기대 수익률이 한 10%인데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11%잖아요. 그럼 얘가 10%더라도 요구 수익률보다 적으면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투자를 할 때는 얘가 얘보다 커야지만 투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투자를 통해서 매번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기초 지식을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중개사가 갖고 있어야죠. 아니, 중개업자는 나중에 투자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상가가 나올 때 저거 분양받으면 이게 수익이 좋은 거다. 왜 좋으냐? 그럴 때 아니 글쎄 목이 좋으니까 좋다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뭐를 대야 돼요?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지만 남의 돈에서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용어는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투자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럴 때 거기 보시게 되면 투자하고 투기 뭐 이런 거 나온 거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투자하고 투기의 비교는 인용을 안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요. 내가 하면 뭐예요? 투자예요. 남이 하면. 투기인 거예요. 근데 부동산학자들은 투자하고 투기를 구별한다는 건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투자나 투기나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내가 투자 운영하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투자자고 누가 투기꾼인지에 대해서는 구분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으면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주면서 투자를 유도해요. 근데 투자가 들어와서 경기가 과열되다 싶으면 갑자기 규제를 강화시키면서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투기꾼으로 몰린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부동산 투자가 참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일반인인 우리 귀에까지도 어느 지역이 괜찮다라는 소문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그 지역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해먹을 수 있는 사람은 다 해먹었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막차 타는 사람들이에요. 끝물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기초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그냥 간략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장점이라는 건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투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렛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어요.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적금을 불입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예금 이자는 대출 이자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대출금을 갖다가 적금을 들어서 상환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기본적인 이 이자율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죠. 근데 부동산은 이게 가능해요.
자, 부동산은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자의 부담보다는 집값 상승분이 크기 때문에 이 지렛대 효과라는 걸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는 갭 투자가 유행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전세금을 끼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 차익만 갖고 들어가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여러 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만큼 부동산 가격이 뛰면 관계가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 깡통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갭 투자 들어간 집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경매로 넘겨가지고 예, 그래서 세입자를 압박을 해가지고 그 집을 인수하게끔 유도하는 그 전략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본적인 상도에 없는 거죠. 그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갭 투자 들어가서 손실을 많이 번 투자자들이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남이 또 하고 갭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도 심지어 대학생들도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참 그러니까 참 대단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요 화폐 자산의 구매력이 떨어지죠. 그죠? 근데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그 가치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요 환물 심리라는 게 대두가 돼요. 그러니까 환물 심리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화폐 자산을 실물 자산으로 바꾸려고 하는 심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해놨죠. 예,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1억이라는 돈을 예치하죠. 그럼 예치에 대한 대가로 뭐 줘요? 이자를 줘요. 그렇잖아요. 그럼 1억이라는 돈을 예치하면 1억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도 1억에 대한 원금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1억을 투자했을 때 임대료 수익도 나올 수 있고 1억짜리 부동산이 1억 2천, 1억 3천 오를 수도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다는 게 부동산 투자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소득 이득만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본 이득만을 기대하고 투자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은행에다 우리가 투자 운영할 때는 무슨 이득만 기대하고 소득 이득만 기대하고 들어간다는 게 그게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장기 보유하겠다면 거기에 따른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이게 저기 부동산 임대업 하는 분들 있죠. 돈이 많아서 순수하게 자기 돈만으로도 임대 건물을 매입할 수도 있는데 세금 줄이려고 일부러 대출을 일으키는 거죠. 대출을 일으켜야지 이자는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산 운영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는 프라이뱅킹이라고 있죠. 돈이 많은 사람은 별도로 자산 관리 또 해줘야 안 해줘요. 조언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정보 등을 또 입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만약에 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투자자에게 당연히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죠. 다른 중개사에서는 그거를 제공을 못 해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나가는 학원 중에 최근에 그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등록을 했어요. 왜 등록을 했냐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촌 언니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여기에 도전해서 합격을 했대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일가 이제 가지고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본인은 이거 올해 1차를 따고 내년에 2차를 따서 대학도 부동산학과로 가려고 그런대요. 그게 이제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생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뭐 주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또 하고 싶으니까 하겠죠. 그게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1년에 단위로 놓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연령 추세가 조금 많이 떨어진 추세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나이가 많다고 떨어지거나 나이가 젊다고 합격하거나 이런 기준은 없어요.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거고 공부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투자의 단점을 보게 되면요. 낮은 환금성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야, 부동산은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려고 그러면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돼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억짜리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4월 15일까지 3억을 만들어야 돼요. 3억을 못 만들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안에 불과 보름 만에 이거 현금화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 현금화하려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거 3억에 던져야 돼요. 안 죽으려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낮은 환금성에서 나타나는 유동성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그 다음에 소유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놨죠.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면요, 이자 수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뭐 노력하는 건 없어요. 은행에 가서 뭐 청소를 해줘야지 이자를 준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임대 수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건물 관리도 해야 되고 임차자 관리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노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 부동산 투자에 뭐가 있어요? 위험이라고 돼 있죠. 위험. 그죠?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한 거는 뒤에서 언급이 되니까 거기서 정리하시면 되고,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또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뭐냐면요.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의 개입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적 통제하고 법률의 복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실상 정부의 규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예의주시해야 돼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그 뭐 도시 하나가 지금 그쪽에 갭 투자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지금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추가로 주택을 우리가 구입하기 위해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냐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지금 매물이 있어도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갭 투자 들어간 애들은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뭐도 떨어져요. 전세금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역이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투자자들이 몰려갔던 지역이래요. 그러면 그냥 그걸 들어가가지고 그냥 단체로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면 지렛대 효과라고 돼 있죠. 예, 지렛대 효과는 일단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별표는. 자, 근데 요 지렛대 효과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어디서 하면 되냐면, 243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보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유형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밑으로 보면 1번이 사업상 위험이라고 되어 있죠. 2번이 무슨 위험? 금융적 위험이라고 해놨죠. 동그라미 2번에. 예, 요 금융적 위험이라는 게 뭐예요? 금융위험이라는 게. 금융위험이라는 게. 이게 금융위험이라는 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요. 이게 부동산에 투자할 때요, 지분으로만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건 내 돈으로만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당이라는 거는 뭐 얘기하냐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금융위험이라는 거는 이거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거예요. 뭐를 받음으로써? 융자를 받음으로써. 그러면 투자자는 왜 융자를 받아서 투자하려고 그러냐면 이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무슨 효과를? 지렛대 효과를. 좀 아까 읽은 것처럼 갭 투자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그것도 지렛대 효과예요. 전세금을 안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대출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대출을 안 받으면 이 위험도 없어요. 근데 이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융자를 받는 순간에 무슨 효과? 지렛대 효과라는 것도 기대할 수 있지만 무슨 위험도 부담해야 돼요? 금융 위험도 부담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건 지렛대 효과는 다음 주에 이거 금융 위험할 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는 241페이지에 가면요. 자, 거기 하면은 위험과 수익이라고 나와 있죠. 예. 네. 그래서 위험이라는 거는 용어만 자, 설명을 해 드리면 위험이 나와 있는데요. 위험이라는 거는 뭐라고 해 놨냐면요.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라 해 놨죠. 예. 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럴 때 요 위험이라는 표현이 있죠. 예상한 결과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죠. 그거를 용어상에서 분산이라고 그래요. 분산. 그러니까 위험의 통계학적인 용어가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분산의 의미가 뭐예요? 분산이라는 게. 어? 그거라고요. 예상한 결과,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달라지는 것 있죠. 예, 네, 그거를 통계학적인 용어로 분산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투자론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위험. 예? 네? 같은 뜻이겠죠? 자, 그랬을 때
위험을 표시할 때는 분산 또는 뭐로 표시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로 우리가 표시하는 거예요. 이 분산의 제곱근이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는 뭐를 표준 편차라고 그랬어요? 표준 편차라는 거.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변동성의 크기를 측정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표준 편차라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크면 그만큼 뭐가 큰 거예요? 위험이 큰 거예요. 자,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투자자가 예상한 기대 수익률 있죠. 예, 요 기대 수익률로부터 벗어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크든지 작든지 위험이 커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작았을 때가 표준 편차가 작다고 해서 위험이 작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용어를 쓰니까 자, 요렇게 해놓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렇게 했었어요. 요거는 투자에 대한 A고요. 자, 투자에 대한 A하고 B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반을 잘라보게 되면 좌우대칭이 같죠. 예, 네, 그러면 양쪽의 확률이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반반. 50대 50. 그러면 그때 A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얘가 될 수 있는 것도 50%, 얘가 될 수 있는 것도 50%예요. 그러면 13%의 절반이면 몇 프로겠어요? 이게 6.5%죠. 자, 17%의 절반이면 얼마겠어요? 이게 8.5% 나오죠. 그럼 두 개 더하면은 15% 나오겠죠. 그러면 투자한 A의 기대 수익률은 15%가 돼요. 그죠? 그런데 B를 보게 되면 5%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절반이면 2.5%죠. 25%의 절반이면 12.5%죠. 그럼 두 개를 합하면 얘도 몇 프로? 그러면 A하고 B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같아요. 같은데 편차가 B가 더 크죠. 편차는 기대 수익률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 있죠. 얘는 잘 되면 플러스 10이지만 안 되면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A는 여기서의 편차가 2%씩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자가 예상한 거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으면 위험이 작은 거예요. 표준 편차가 크면 뭐가? 위험이 큰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는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뭐가 작은 걸 선택하겠어요? 그렇죠? 표준 편차가 작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위험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분산 또는 뭐로 얘기한다?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왜냐하면 양가로 이번에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고 해놨죠. 예, 거기 보시면 기억에 투자안의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을 하고요. 수익은 평균으로 측정한다고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가중 평균 이렇게 해놨죠. 자, 이게 확률값이 같으면요 산술 평균이고요. 확률값이 다르게 주어지면 가중 평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을 구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50대 50으로 주면 산술 평균이에요. 근데 확률의 값이 틀려지면은 무슨 평균을 해야 된다? 가중 평균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험과 수익을 측정을 할 때요. 만약에 이 수익의 측정은요. 얘는 확률 계산하는 거예요. 확률 계산. 그러면 얘는 경제 상황별 확률에다가 경제 상황별 이 수익률을 곱하게 되면요.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평균이라는 의미예요. 평균. 평균인데 여기 주어지는 요 확률 있죠. 예, 확률 값이 50대 50으로 주어지면 산술 평균이에요. 근데 확률 값이 달라지면 가중 평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 호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죠. 불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50%예요. 근데 호황일 때는 8%의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요. 불황이면은 4%래요. 그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얘도 백분율이고 얘도 백분율이죠. 원래 계산하려고 그러면 한쪽을 소수로 바꿔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얘를 0.5로 바꾸고 얘도 0.5로 바꿔야 돼요. 100분의 50이니까. 그러면 8 곱하기 0.5 하면 몇 프로예요? 4 곱하기 0.5 하면은 그럼 두 개를 합하면은 6% 나오겠죠. 예. 네, 근데 요렇게 50대 50으로 주면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8하고 4를 더하면 몇 프로예요? 10이죠. 12의 절반이면 6%. 그냥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 더해서 이게 무슨 평균이다? 이게 산술 평균인 거예요. 50대 50으로 줬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245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예제 하나 나와 있죠. 거기는 조건이 세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비관적일 때가 있고요. 정상적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낙관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관적일 때는 발생 확률이 20%죠. 정상적일 때는 발생 확률이 몇 프로? 60%. 이게 20%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률이 4%, 8%, 그 다음에 몇 프로? 13%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다 더해서 나누기 3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이때는 이 가중치에다 곱해줘야 돼요. 곱해줄 때 얘가 20이니까는 0.2일 거고요. 얘가 0.6이고 얘가 0.2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4 곱하기 0.2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0.8% 나와요. 8 곱하기 0.6 하게 되면 얼마? 4.8% 나와요. 13 곱하기 0.2 하면 얼마? 2.6% 나와요. 그러면 다 더하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8.2%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식의 배열을 해주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4에다가 20을 곱하면은 80 나오겠죠. 8에다가 60을 곱하면은 480 나오죠. 13에다가 20을 곱하면은 260 나와요. 다 더하면 820이에요. 그럼 8.2%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배열로 나왔을 때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배열이 틀리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있구나라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딸랑 갖고 들어갔는데 시험에서 봤더니 오,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조건이 틀려요, 세부 조건이. 그러면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은 값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풀 수 있는 요령은 알려드리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계산이 안 되던 분이 계산이 되기 시작하니까 강한 자신감을 갖고 막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라고 있죠. 예,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또 안에 내용이 또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따가 오후에 기출문제는 3시부터 한다며요. 여기 안 들었으니 알 수가 있나? 3시부터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살 길은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습이에요. 복습. 무조건 복습밖에 없어요. 한 번이라도 더 보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리고 빠지면 손해요. 빠지면 분량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습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